예, 이번 시간에는 설정 정보를 사용하고 이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추가해서 자신이 설정한 추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odeIgnite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설정의 값을 가져올 때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자, disconfig_item이라고 하는 API로 호출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그 설정에 세팅되어 있는 값이 리턴됩니다. 만약에 이 설정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 false를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head.php 파일에서 그냥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져온 건데요. 자, 여기 아무데나 자, PHP 코드를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config를 보면 config에 config.php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그 중에서 base url에 underbar url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현재 값이 없는데요. 이 값이 없으면 CodeIgniter가 알아서 추정해서 이게 적당한 값을 지정을 하는데 뭐 저는 값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2.5rg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값을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이게 head.php 안에서 가져오려면 자, 여기서 this item 그리고 config base url 그리고 이 값을 이렇게 출력을 시키면 되죠. 자, 저는 받음프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제를 들어와서 이렇게 예제를 리프레시 했을 때 에러가 나네요. 자, 제가 좀 졸려서 내용을 거꾸로 썼네요. 자, 여기 config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item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http://auth.org/라고 해서 제가 config에 기술한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설정값, 예를 들어 뒤에다가 일부러 제가 오타를 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예제는 설명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예, 지금 저는 뷰에서 호출했지만 컨트롤에서 호출할 수도 있고 모델에서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CodeIgniter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onfig 파일 외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config 파일을 새로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설정을 추가했을 때 그 설정 값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우선 이 config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오른쪽 클릭해서 new 파일로 해서 자, 우리 샘플을 만들고 있는 곳에 것인 오픈튜토리얼스라는 우리 생활 코딩 홈페이지를 샘플 코드로 만들고 있잖아요. 자, 오픈튜토리얼스.org를 이렇게 샘플 코드로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config 아무거나 열어서 그 위쪽에 있는 이첫 번째 줄을 카피해서 이 새로 생성한 파일에다가 이렇게 추가합니다. 요거는 사용자가 직접 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opentutorials.php라고 하는 저 파일을 실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config 이건 약속입니다. config라는 이 배열을 사용을 한다라는 약속이 CodeIgniter와 여러분 사이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 isDev라고 저는 넣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현재 dev 시스템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헤더에 여기 적당한 위치에다가 제가 자, div 그리고 클래스는 where이라고 해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API입니다. 그래서 where이라는 클래스명을 적게 되면 예, 사각형 박스 안에 예, 텍스트를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개발 환경을 수정 중입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자, 너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span 12라고 적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크기를 갖게 됐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개발 환경과 실서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서버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 환경인 줄 알고 더미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하고 있는 이 웹페이지가 수정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개발 환경이 아니라 서비스 환경이다. 개발 환경이다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줘서 상기시켜주기 위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추가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출력은 되지만 문제는 실서버에서는 이게 출력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서버인지 아닌지를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되냐면 바로 설정에 기술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opentutorials.php란 파일을 만들었고 config.easyDev라고 하는 이 값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만일 this config item is dev가 true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is dev가 true인 경우에만 출력한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면 현재 출력이 안 되고 있네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 opentutorials.php라고 하는 이 파일은 현재 우리가 추가는 했지만 아직은 로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파일 안에 있는 설정 내용을 가져오고 싶다면 저 파일을 로드를 시켜야 돼요. 자, 로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러로 들어갑니다. 자, 이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자, 우리 topic.php 파일을 수정을 할 거고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 그니까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여기 있는 헤드에다가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언더바 헤드 여기에다가 예, 설정을 추가하면 되죠. 자, this load config 그리고 config의 인자로는 open tutorials 라고 해서 .php 확장자를 제외한 값을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예제를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개발 환경을 수정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죠. 자, 여기 제가 추가한 이 로드 컨피그를 통해서 opentutorials.php라는 파일이 로드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viewhead라는 부분이 로드가 되면서 head.php가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인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thisConfigItem이라고 하는 API로 추산한 걸 통해서 isDev라고 하는 설정값을 가져왔는데 그 설정값의 값이 true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출력되면서 개발 환경은 수정 중입니다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럼 제가 요거를 opentutorials.php라는 것을 간단하게 false를 변경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금 보셨던 개발 환경은 수정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더 이상 출력되지 않고 있죠. 자, 그럼 요걸 조금만 더 개선을 해서 여기에 있는 opentutorials.php라고 하는 것이 이 상태로 그대로 버전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개발 환경에서 또는 실서버에서 둘 중에 하나의 것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픽스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정값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럼 요거를 변경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버전 관리에서 opentutorials.php라는 파일을 빼고 템플릿으로 옮긴 다음에 예, 개발 환경에서는 이 파일 opentutorials.php라고 하는 파일을 예, true로 하고 isDev를 true로 하고 실서버에서는 이 파일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거나 또는 isDev를 예, false로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우리 development라는 디렉토리와 production이라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여기 있는 요 각각의 디렉토리에다가 이 파일을 예, 이동을 시키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파일을 컷해서 development에다가 페이스트하고 그리고 development에서는 자, true로 내용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다시 카피해서 예, production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production은 실서버 환경이기 때문에 isDev를 false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자, 개발 환경은 수정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자, index.php 우리가 진입한 index.php 파일의 내용이 development이기 때문이죠. 요거를 production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보면 자, production 디렉토리 밑에 있는
openTutorials.php라고 하는 파일이 로드되면서 거기에 있는 설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보셨던 메시지가 더 이상 출력되지 않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개발 서버와 실 서버를 이 분리해서 좀 설정을 쉽게 가져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면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우리는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루트 파일 있죠? index.php 파일 요 파일의 이 environment, 프로덕션은 이 프로덕션이 아니라 development로 하셔야지만 이 실습하는 것이 편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evelopment로 하시고요.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 자, 이 설정 파일이 모여있는 config.php 있죠? 요 파일에서 이 config라고 이 is_dev와 같은 이건 약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정보입니다. 요런 정보를 개발 서버에서는 true 그리고 실 서버에서는 false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줘서 그것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접근 방법은 여러분이 이 디벨롭먼트와 프로덕션에다가 이 config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 분산해서 배치해 놓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진입점인 index.php 또는 index.php를 복사해서 dev.php라는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dev.php라고 하는 파일에는 environment를 development로 하고 index.php는 production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dev.php로 접속을 하게 되면 자, 지금 index.php로 접근을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dev.php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dev.php는 현재 environment가 development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환경을 수정 중입니다라는 텍스트가 나오죠. 요 텍스트가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요 config 밑에 있는 이 development라고 하는 이 config 파일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이 사이드바에 있는 URL 있죠? 현재 얘는 index.php가 되어 있고 우리가 접근한 URL은 dev.php이기 때문에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예, index.php로 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링크를 제가 스태틱하게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index.php/topic 요거는 예, 일단 제가 복잡한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CodeIgniter에서 제공하는 이 API 중에 이 라이브러리 그 URL 라이브러리에 base_url이라고 하는 API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열어놨는데요. 요 base_url은 요 base_url을 이렇게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알아서 CodeIgniter가 내부적으로 뭐 index.php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이 dev.php가 필요하면 예, dev.php를 붙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URL을 구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API를 사용을 하시면 예,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예,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안 가시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요 index.php 하나만을 사용을 하는데 index.php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프로덕션이나 디벨롭먼트로 하게 되면 그것은 소스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소스코드가 된다는 것은 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변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CodeIgniter의 개발 이 소스인데요. 요걸 보니까 지금 배포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배포받았을 때는 이렇게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인바이러먼트의 값을 이 서버 변수의 ci_env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그 값에 따라서 이 세팅을 변경해주는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자, $_server라고 한 이 값은 여러분이 이 아파치를 쓰고 있다면 아파치의 경우에는 환경 설정에서 이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웹서버도 그 변경하는 방법은 다 있지만 아파치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예, 내용은 별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있는 CodeIgniter의 코드를 바꿉니다. 그래서 서버에 ci_env라는 변수가 있다면 예, 그 값을 세팅하고 없다면 development로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서버의 값은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냐면, 자, 아파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저는 버추얼호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호스트를 세팅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setenv라고 하는 이 서버 쪽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ci_env라는 값으로 디벨롭먼트 또는 프로덕션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받아서 그 값을 여기에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이 값을 한번 찍어볼게요. badenv로 자, 서버 ci_env라고 하는 요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 아파치를 예, 새로 리로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디벨롭먼트로 이 서버 쪽에 값이 세팅돼서 들어오는 거죠. 이 값을 받아서 그 값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기법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나 이런 유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정보를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 또는 소스코드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곳에 세팅해서 거기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이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보안에서 아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계속 소스를 가지고 예, 후속 실습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후속 실습은 예, 지금 하고 있는 실습들을 계속 이어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environment를 development로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습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그걸 빨리빨리 알아내야지만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현재 개발 환경이다 라고 표시되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 그 부분도 눈에 좀 거슬리기 때문에 저는 head.php에 있는 요 isdev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블럭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블럭 처리를 하고 false라고 이렇게 하면 저 메시지는 이 개발 환경과 관련된 세팅이 어떤 것인 간에 출력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 실습하는 과정에서 이걸 테스트해볼 때 저기 있는 부분을 주석을 해제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설정과 관련해서 이 많은 내용들이 이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거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실 거니까요. 지금은 이해가 가는 만큼만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